뭔가 배경이 익숙한 배경이죠. 지금 메이크업 촬영을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하다가 지금 딱 생각나가지고 하려고 막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못 바른지 지금 10분 정도? 그러니까 세수하고 바로 촬영 준비를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발라가지고 피부가 지금 엄청 건조해서 일단 빨리 스킨케어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로벡틴 스킨 이센셜즈 시카케어 퓨리파잉 토너 이거를 발라줄 겁니다. 원래 제가 닥토를 맨날 했었잖아요. 근데 바꾼 습관 중 하나가 닥토를 끊는 거였거든요. 근데 닥토를 끊고 나서 확실히 피부가 되게 결 자체도 좋아지고 진짜 좋아졌어요. 원래는 제가 크리스마 거, 크리스마 그 3분의 1 화장솜이 있는데 그걸로 맨날 톤업팩을 했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올리브영에 갔는데 크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요거를 샀거든요. 근데 톤업팩 하기엔 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필리밀리 옥엽 화장솜. 근데 이렇게 묻히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겹겹이 분리가 돼요. 얘도 괜찮은 것 같아. 이게 화장솜을 한 번은 이제 한때 끊었었는데 아예 화장솜을 끊자니 좀 수분이 공급되는 게좀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닥토 대신으로 그냥 매일매일 톤업팩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옥엽으로 나온 게 이제 뭔가 화장솜 낭비할 일도 없고 저는 이거 딱두 개, 이렇게 다섯 뭉치로 두 개면은 얼굴에 다 하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다섯 개까지 하고 얘를 또 묻혀가지고 합니다. 원래 로벡틴 말고 제가 라네즈 크림 스킨을 진짜 즐겼었는데 영상에서는 다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진짜 라네즈 크림 스킨을 한 통을 다 썼어요. 근데 한통다 쓰고 뭔가 이제 다른 토너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살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안 사고 있는데 라네즈 크림 스킨이 진짜 제가 써본 토너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분도 순하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피부에 수분 공급해주는 게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한 지금 두 통째인가? 그런데 로벡틴은 이제 뭔가 산뜻하게 하고 싶을 때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메이크업을 되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마지막엔 이렇게 반으로 찢어가지고 여기다 한번 얹어주고 그리고 립밤을 발라줍니다. 이거는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아리따움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예요. 진짜 얘가 좋다고 어떤 구독자분이 소중이가 DM을 보내줘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써봤는데 완전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게 이게 안 퍼져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웬만큼 누르면 퍼지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엄청 꾸덕해요. 진짜 꾸덕해가지고 얘가 잘안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는데 면봼으로 발라주면은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 6시쯤에 잠들어서 이거를 못하고 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듬뿍 얹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소중이가 알려준 꿀팁이 있는데 이렇게 듬뿍 얹어주고 나서 나중에 이 각질 제거를 해줄 때 토너를 듬뿍 묻힌 화장솜으로 밀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밀면 너무 뻑뻑해가지고 잘안 밀린대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한 1, 2분 정도만 있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뭔가 코로나 때문에 바깥 자체를 안 나가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메이크업 자체가 화려하지 않고 좀겟 레디 위드미 정도의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실제로 나갈 때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메이크업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게 촬영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진짜 이게 해야겠다 싶어갖고 오늘은 그냥 진짜 좀 이런 아무 일 없을 때 엄청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꾸안꾸 약간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항상 쓰고 다녀야 되니까 피부 화장을 요즘엔 더 공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아예 피부 화장을 안 하면 더 좋지만 좀 뭔가 미팅 같은 데를 갈 때나 이럴 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얇게 되게 커버력 좋으면서 얇게 피부 표현을 해주는데 요즘에 좀 방법을 또 다른 걸 찾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게 집에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좀 좋아지고 있어. 안 돼. 세럼을 발라줍니다. 세럼은 제가 제작하고 있는 세럼인데 이 샘플 용기로만 제가 진짜 몇십 통을 쓴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가지고 진짜 제형이나 안에 성분들이나 이런 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바꾸다 보니까 벌써 이것도 티만 안 냈지 만든 지 지금 한몇 개월 됐거든요? 이거를 원래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화잘목 크림 요거랑 같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세럼이 뭔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원하는 정도로 나와가지고 몇 번 테스트 좀 해보다가 이제 오픈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간단히 말을 해주자면 요 세럼을 제가 어떻게 소고를 하고 싶었냐면 이제 너무 가벼운 세럼도 별로고 저는 이제 너무 묽은 세럼도 그렇다고 별로거든요. 그 앰플 같은 돼지칸 제형이 저한테는 좀 투머치해가지고 뭔가 이제 수분 공급을 확 해주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흡수가 빠른 세럼을 만들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블랑디바랑 또 만들게 됐는데 딱 그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주 성분은 뭐 진정이 되는 성분 위주로 넣었는데 진정이 된다고만 하면 이제 좀 건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피부에 아무리 건조한 상태에서 얘를 발라도 막 진짜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딱 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가 유분기가 없어가지고 유분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화잘목 크림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얘가 딱 지금도 몇 번 터치 안 했는데도 흡수가 다 됐잖아요. 이게 흡수가 엄청 빠르고 제가 얘한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쿨링감. 왜냐면 얘가 진정 세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의 열감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많은 가벼운 세럼들은 쿨링감은 전혀 없었어요. 그 홍조 올라왔을 때 요 세럼을 쓰면은 진짜 열감이 확 낮아지는 게 느껴져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오픈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해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피부 결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리고 화잘목 크림 벌써 요만큼이나 썼답니다. 이게 이것만 요만큼 쓴 거지 더 있거든요, 요게? 제가 곳곳에 두고 써가지고 이거는 이제 세안하고 나서 바로 쓰는 것만 요만큼 쓰고 아무튼 화잘목 크림도 이것도 제가 피부 진정 효과도 되게 많이 보고 최근에도 피부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근데 요 크림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크림을 구매를 그때 많이 해주셨는데 그 해주신 분들이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저 정도 썼을 때쯤에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시고 후기를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되게 뿌듯해요, 지금. 이거는 아마 공구 일정을 또 여쭤보시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4월 19일에 오픈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자체가 아마 토요일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올라간 다음날 오후에 오픈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커뮤니티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긴 할게요. 화잘목 크림은 뭔가 제가 홍보를 좀 많이 안 했는데도 다들 알고 이거 이미 다 쓰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그냥 단순히 화잘목이 아니라 화잘목 진정 크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정 크림을 만들고 싶어서 진정에 좋은 성분으로 다 때려 박았었는데 또 이제 화잘목 기능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안에 화잘목 어떻게 하면 화장이 잘 먹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화장 잘 먹게 하려면 실리콘 성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실리콘이 진짜 우리 피부에 제일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공장 가가지고 엄청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특허받은 성분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한테밖에 없는 성분이어서 아마 진짜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근데 이거 제형도 딱 보면은 되게 묽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에 발라주면 되게 연고같이 보습막처럼 발리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연고 효과도 있고 이 연고 같은 제형 때문에 화장이 잘 먹는 이 모공을 수분이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 발라보신 분들도 되게 연고 같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이제 예외가 있잖아요. 이 크림은 진짜 제가 자부할 수가 있을 정도로 좋은 성분들밖에 없고 저자극 테스트 48시간에서 진짜 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정말 순한 제품인데 이제 예외가 있는 분들은 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바르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얘는 이제 엄청 듬뿍 얹으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수분이라도 우리 모공을 너무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 피부 속에서 공기도 안 통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진짜 얇게 펴발라주시면은 정말 그런 게 1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솔직히 2주일까지는 효과를 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주까지가 조금 짧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달, 두 달만 꾸준히 써보시면 피부가 진짜 결 자체가 되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림 가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이제 공구가를 했을 때 2만 원대로 낮추고 싶어서 그냥 마진을 다 포기하고 2만 원대로 낮춘 가격으로 공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판매할 때는 36,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36,000원에서 공고할 때 이제 28,000원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선크림을 바로 발라줄게요. 이번에도 뭔가 기초 얘기만 한 10분 넘게 할것 같아. 선크림은 어퓨 퓨어블록 내추럴 데일리 선크림. 제가 선크림을 잘안 챙겨 바르는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또 다시 스물스물 나오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피부 자극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최대한 피부를 많이 화장을 할때 겹겹이 해주거든요. 얇게 되게 겹겹이 해주는 편이어서 요즘 선크림을 되게 챙겨 바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선크림 중에서도 요게 되게 괜찮아요. 선크림을 어퓨 거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선크림은 써보는데 되게 기름진 것들도 많고 이렇게 발라주면은 손에 막 껴가지고 하얀 거막 끼고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얘는 그런 게한 개도 없어요. 하얘지는 그런 효과는 없지만 그냥 딱젤 느낌의 선크림이긴 한데 성분도 뭐 딱히 저한테 안 맞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피부에 뭐 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그냥 수분 겔 같은 느낌? 그리고 바를 때 이런 코 옆부분 같은 데를 좀 얇게 발라줘야 나중에 화장할 때안 밀려요. 그리고 이 선크림이 화장도 되게 잘 먹어요. 매트한 파데 같은 거 바를 때 속까지 좀 촉촉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 파운데이션은 인가 커버피팅 타투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요거를 발라주고 이 위에 파우더를 고정을 해주면 피부 화장이 엄청 오래 가요. 이 정도 짜가지고 발라줍니다. 확실히 쿠션을 이제 퍼프를 이용해서만 발라주는 것보다 요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얇게 펴발라주고 나서 그 위에 밀착을 좀더 시켜주는 게 피부 화장이 진짜 오래 가고 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브러쉬도 제가 다른 브러쉬들을 써봤는데 요런 납작한 형태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피부 화장이 더잘 먹는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이게 파데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저 원래 파데 맞는 게 없어서 잘안 바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결을 따라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물 먹인 퍼프로 한번 눌러줘요. 일단 안쪽만 한번 깔아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따 한번더 얹어줄 거예요. 이마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마스크 때문에 화장이 아무리 가려진다고 해도 피부에서 진짜 이게 공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피부 화장을 마스크를 만약에 쓴다고 해서 피부 화장을 되게 대충 한다 그러면 마스크를 썼을 때 진짜 많이 묻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부 화장을 좀 눌러주면서 한겹한겹 얹어주면서 해주면 확실히 마스크를 썼을 때덜 묻어나게 돼요. 제가 똑같은 마스크로 이 메이크업 했을 때랑 그리고 그냥 이제 대충 급하게 메이크업 했을 때랑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이렇게 했을 때가 더덜 묻어나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한겹더 깔아줄게요. 응? 구마가 또 올라가네. 아, 지금 고양이 털 때문에 너무 간지러워. 남은 양으로 목에도. 아, 그리고 요거 정보는 또 여쭤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필리밀리 820번 브러쉬고, 이거 퍼프는 또 필리밀리 거. 입니다. 이렇게. 얇게 깔아줬으면 이제 컨실러로 잡티를 한번더 커버해줄 거예요. 컨실러는 나스 샹띠라고 써있는데 라이트 1이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밝은 컨실러여서 얘로 이렇게 다크서클이랑 입 주변 거뭇거뭇한 이 부분 이랑 잡티 있는 부분이랑 방금 느낀 건데 거울마다 얼굴 보는 이 화질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쿠션으로 볼 때는 되게 뽀샤시 처리돼서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얘로 보니까 되게 선명한 고화질로 보이네. 잡티가 조금 큰 이런 것들은 조금 냅뒀다가 굳으면 펴발라주는 게 커버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따가 여기 위에 쿠션을 한번더 덮어줄 거거든요. 균일하게 톤이 균일하게 보이게.
이렇게 얇게 깔아줬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쿠션을 얇게, 진짜 얇게 깔아줄 거예요. 오늘은 후스, 옐로우 후스 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번 찍으면 되게 소량 나오거든요. 얘를 볼 중앙 쪽에만 이렇게 얹어서 손등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펴발라주면 돼요. 얘를 왜 하냐,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다 커버 못했던 것들을 커버해주면서 피부에 밀착도 조금 시켜주고 톤을 이제 컨실러를 깔아줬으니까 이 위에 톤을 좀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려고 얘를 까는 겁니다. 이게 피부 화장이 되게 단계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그냥 막 쿠션만 했을 때랑 그냥 막 퍼프로 얘만 발랐을 때랑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얘가 피부 표현이 더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귀찮더라도 시간이 조금 있는 날에는 피부 화장에 시간을 더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요즘 아이 메이크업을 진짜 안 해서 이렇게 깔아주면 피부 화장은 여기까지. 그리고 파우더를 이제 해줄 거예요. 파우더는 요거를 쓸게요. 울트라 HD 파우더 메이크업 포에버. 원래 이거 말고 제가 그 고체로 된 파우더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그 파우더가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서 파우더를 이렇게 뚜껑에다가 덜어내고 써주면 양 조절할 때더 쉬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에 얇게, 진짜 얇게 깔아줄게요. 얼굴 전체에 깔아줘야 돼. 근데 이제 너무 매트하다 싶으신 분들은 얼굴 전체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스크가 닿는 요 부위만 깔아주셔도 돼요. 확실히 이게 파우더 처리를 좀 해야 마스크 썼을 때좀 진짜 덜 묻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번거로워. 너무 양 조절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고체 타입이 훨씬 편한데 어디 갔지? 그리고 턱 부분 같은 요런 뿅을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면서 그러면 한층 이렇게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리고 턱 쉐이딩 해줄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쉐이딩을 해줄 건데 쉐이딩은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이딩 카카오 브라운 컬러를 써줄게요. 오늘은 색조를 좀 전체적으로 약간 봄봄한 컬러? 웜 컬러 위주로 쓸 거여서 쉐딩도 좀 붉은기가 있는 쉐딩을 가지고 왔어요. 브러쉬 이거는 필리밀리 851번 브러쉬인데 얘는 이제 사고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쉐딩을 지금 처음 해봐서 이걸로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쓰던 게 브러쉬가 너무 세가지고 막 뭉쳐버리고 이래서 좀 약한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얘는 어떨지. 쉐딩은 그냥 진짜 대충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마스크 벗을 일이 사실 얼마 없으니까 저도 쉐딩할 때는 좀 공을 안 들이게 되더라고요. 얘도 막 브러쉬 소리 그렇게 막 부드럽긴 한데 막 쉐딩할 때 파운데이션이 좀 벗겨지는 것 같아.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베스트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고 퍼프로 한번더 밀착해주고 그리고 노즈 쉐이딩은 아바마트 B096 이건데 이건 진짜 좋아요. 제가 코 쉐딩을 너무 정착을 한것 같아서 좀 다른 거를 써보려고 이거를 써봤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좋아요. 이거는 제가 몇번 썼어요. 어쨌든 얘는 진짜 좋습니다. 얘로 음영을 잡아줍니다. 이거는 또 이제 마스크 썼을 때 눈이 많이 보이니까 이쪽에 좀 공을 들여줘야 돼. 이렇게. 이게 브러쉬 솔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탄력이 있어가지고 모양도 되게 잘 잡히고 코 쉐딩 할때양 조절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원래 제가 한동안 클리오 거를 잃어버려가지고 베네피트 거를 썼었는데 클리오를 다시 찾았어요. 브로우는 저는 클리오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좀 확대를 해서 모양은 그냥 제가 깎아준 모양대로 대충 그려줄 건데 이게 앞부분을 좀 이렇게 길게 잡아야 얼굴 비율이 좀 예뻐 보여요. 얘는 컬러가 내추럴 브라운 컬러. 지금 머리 색깔이 이래가지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노즈 쉐이딩 해준 부분까지 앞에를 잡아야 비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뒤쪽에 있으면은 좀 어색하게 그려져가지고 그리고 눈 뒤에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이 밑에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썹을 그릴 때는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고 그려줘야 부자연스럽지 않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슥싹 그려줍니다. 눈썹 하나로 진짜 인상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렇게 순식간에 눈썹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이 너무 헤어 컬러에 비해서 밝은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완전 톤이 밝은 컬러의 브로우 카라로 한번 위를 덮어줄 거예요. 얘는 킬브로우, 컬러브로우, 레커, 블론디 브라운 6호. 얘로 그냥 아주 살짝만. 진짜 밝거든요, 얘가. 그냥 내 눈썹 색깔을 탈색했다 정도로만 느낄 수 있게. 이러면 아까보다 좀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바로. 섀도우는 저는 오늘 페리페라 거를 쓸 건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코라카케의 핑크 정설 이거를 써줄 거예요. 이게 보니까 베이스템 컬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난무난하게 그냥 이 팔레트 하나로 가벼운 메이크업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색조합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걸 써줄 건데 저는 이거 되게 컬러도 이쁘고 진짜 발색도 되게 좋아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좀 이게 신박한 이 구성이긴 한데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어가지고 저는 휴대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를 작은 걸 들고 다닐 때 보통 4구짜리를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아니면은 이런 작은 9구짜리 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쏙 들어가는데 얘가 아무래도 옆에가 길다 보니까 가방에 안 들어가서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메이크업 할 때는 그래도 바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좀 요런 코랄 핑크 요런 드라이로즈 계열 좀 요런 컬러로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요걸로 그냥 되게 생기만 주는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일단 음영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요 컬러 요거로 음영을 깔아줄 겁니다. 이걸로 전체적으로 저는 앞에가 좀 이렇게 트여있으면 좋겠어서 앞에까지 이렇게 떴을 때 보이게. 그리고 여러분 저 쌍꺼풀 다시 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딱 마음에 들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 내 마음에 들게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뭔 느낌인지 알려나? 내가 원하던 대로 나왔는데 너무 내가 원하던 대로 나와서 아쉬워요. 그 쌍꺼풀 수술 딱 처음 했을 때 두꺼운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꺼운 느낌이 이제 얇아지니까 너무 그때가 너무 그리워져가지고 근데 쌍수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 이제 하고 나면은 아쉬워져가지고 다들 후회한다 그러던데 이것만 해줘도 눈이 좀 커졌다. 이렇게 넓게 깔아줍니다.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브라운 컬러로 그냥 눈에 음영감만 조금 주고 섀도우는 여기서 끝낼 겁니다. 쌍꺼풀 라인에 음영감만 살짝 주고 그리고 눈 밑에도 그리고 이제 요 아까 썼던 브로우로 이렇게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줍니다. 라이너는 눈꼬리 부분만 이제 일자로 보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슬림 컬러는 로즈 브라운 컬러 얘로 엄청 얇거든요, 얘가. 여기 눈 끝에만 이렇게 일자로 빼주고 이런 엄청 얇은 브러쉬로 이렇게만 빼줄게요. 그리고 조금 끝에가 아쉽다 그러면 브러쉬에 직접 이렇게 묻혀가지고 끝에를 그려줘도 좀 날카롭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앞부분도 살짝 그리고 이제 눈에 펄을 해줘야 되는데 눈 윗부분에 펄을 해주면 좀 너무 꾸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입체감만 줄 수 있게끔 쉬머한 펄을 발라줄 거예요. 여기 팔레트 안에 있는 이 네 번째 있는 펄이 약간 로즈빛이 나면서 되게 좀 쉬머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받았을 때 되게 그냥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중앙에 콕콕콕 이렇게 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만 살짝 발라주고 여기 눈 앞에도 그래서 애교살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게끔만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리얼테크닉스 400번 브러쉬로 쓸 거고 이글립스 치크핏 블러셔 피치 치크핏 이거를 발라줄게요. 요게 진짜 약간 흰기 살짝 들어간 되게 웜한 느낌의 피치 컬러여가지고 딱 볼에 얹었을 때 자연스러워서 예쁘더라고요. 이걸로 볼 전체에 이렇게 톡톡 얹어주듯 얘는 볼 전체에다가 발라주는 게 포인트예요. 눈 밑에부터 시작해서 옆에 부분까지 광대 부분도 이어주세요, 살짝.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광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왜냐면 마스크를 쓰면은 그 블러셔가 다 가려져 버리니까 딱 마스크를 썼을 때 그 영역보다 살짝 위쪽으로 발라줄게요. 아, 정말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닦아주면 끝. 입술은 아까 쓰던 물티슈에 토너를 살짝 묻혀서 닦아줄게요. 제 각질이 아까 되게 심했는데 이게 얼마 안 했는데도 되게 막 벗겨져 나와요. 개인적으로 이거 써본 결과로 이 마몽드 거보다 각질 벗겨지는 게 더 잘 벗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마몽드 거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 그 히말라야 거가 저한테는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아, 꺼지라. 근데 그거보다 약간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각질 벗겨지는 거는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해주고 입 주변을 한 번 더 베이스로 아리따움 아쿠아 벨벳 12호. 얘는 좀 채도가 있는 핑크 컬러여가지고 블러셔랑 이 섀도우 색보다 한 톤 더 밝은 느낌이에요. 그냥 얘를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제가 또 요런 핑크 컬러는 또 잘 많이 바르거든요. 이게 이 핑크는 웜이랑 쿨이랑 좀 되게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완전 웜도 아니고 완전 쿨도 아닌 느낌이라가지고 아무 메이크업하고 그냥 딱 집어가지고 바르기 좋은 느낌? 이렇게 해주고 입술에 약간 입체감을 주고 싶어서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 그려줄겁니다. 나중에 입술 도톰해 보이는 법도 튜토리얼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무리 입술 마지막 하나만 바르면 끝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 완전 예쁘거든요. 이거 문샷 틴트핏 샤인. 얘 컬러는 멜로우 로즈 컬러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광택 있는 립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광택 있는 립을 바르면 얼굴이 되게 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굴형 특성상 좀 그런 거 바르면 얼굴이 좀 이렇게 옆으로 좀 퍼져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마스크를 써야 돼가지고 그런 거를 또 바를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냥 되게 케이스가 예뻐가지고 그냥 바른 건데 우연히 진짜 인생 립을 찾았어요. 얘는 이렇게 발색도 되게 잘 나오는데 입술에 바르면 진짜 그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쁘고 저는 좀 립글로즈처럼 위에다가 베이스 컬러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발라주고 있는데 이게 광택도 되게 오래가고 그런 좀 찐득찐득한 광택이 아니고 인위적인 광택이 아니고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림 예쁜 그림 그리면 그림에다 메이크업 시켜줄 때 입술에다가 하얀색으로 광택 이렇게 효과 넣잖아요. 뭔지 알죠? 일러스트 같은 거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베이스 컬러를 좀 풀톤 비슷한 그런 핑크를 깔아줬으니까 얘는 약간 웜 느낌이 나는 립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바를 때는 다른 립이랑 똑같은데 이게 다 바르고 나면 픽싱 됐을 때 그 광택이 진짜 예쁘거든요. 오, 예쁘다. 예쁘죠? 예쁘다. 이렇게까지 하면 저는 메이크업이 끝났고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링이랑 옷을 갈아입고 와주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옷은 전부 다 SU에 있는 의상이니까 아마 사이트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지러워. 머리를 생각해보니까 자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봄봄 느낌이 나게 컬러 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티셔츠는 이 컬러의 티셔츠를 입어줬고 그리고 팬츠는 좀 연청 느낌으로 봄 느낌이 나게 이런 빈티지한 연청 컬러를 입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튀지 않게 베이지색 자켓을 입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꾸민 것 같은데 뭔가 좀 너무 막 꾸민 것 같지도 않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가방 같은 거 하나 탁 매주면 그냥 앞에 나갈 때 간단하게 나갈 수 있는 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가 힙한 느낌도 나면서 데일리 하면서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